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를 먼저 떠났어요. 6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아프리카에서 의사 선생님들 한 12분하고 또 그림 그리는 분들, 건축팀들.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한 땅을 천만 평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측량하고 나무 자르고 이러느냐고 흙을 굉장히 많이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이제 LA 와갖고 2주일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제 시카고에 왔는데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배를 타고 야경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로 한 2시간 동안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또 시부님이 피자 먹자고 이제 밤 한 11시 반쯤 피자 먹자고 그래서 뭐 피자를 이렇게 막 쏙 막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닌데 시카고 피자라고 그래서 피자를 먹었는데 내 생에 그렇게 맛있는 또 피자는 또 처음 먹어봤어요. 예,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 또 목욕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목욕탕을 이제 이 아침에 이제 데려다 줘갖고 갔는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갖고 막 때를 미는데 얼굴을 막 미는데 얼굴에 때가 막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때가. 그래서 너무 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벗겨졌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조심히 이상하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빨갈까 그랬더니 때를 밀다 이렇게 됐어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창 신부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저는 본당 신부 안 맡은 지 한 14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수한 사목을 하니까 동창 신부들 모임을 나가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동창들이 특별히 아주 재미난 동창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창들이 신학교 때도 모이면 싸웠어요. 한 20명 되는 동창이 모이면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동창 신부들이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르호봇은 아브라함하고 룻하고 우물 갖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위를 차지하면 나는 아래를 차지할 것이고 네가 풀밭을 차지하면 나는 모래밭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데 어디든 골라라. 그러니까 룻이 소돔하고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소돔하고 고모라를 골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방, 베델 지방을 고르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하나 이제 룻은 우물이 있는 땅을 하고 아브라함은 우물이 없는 땅을 골라요. 그래갖고 우물이 없는 땅을 이렇게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는 싸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창 신부들이 이제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신부 돼서는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르호봇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근데 이제 25년이 지나서 26년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싸워요. 그래서 어떤 신부는 동창 모임을 아예 이제 탈퇴한 신부도 있고 어떤 신부는 1년 쉬었다가 나오겠다고 그러는 신부도 있고 또 어떤 신부는 우리가 6년 입학이 모여갖고 같이 서품을 받았는데 아예 입학한 팀으로 간다고 해서 지난 7월 달에는 그 신부는 아예 한 3, 4년 선배 모임으로 보냈어요. 원래 3, 4년 선배인데. 근데 저는 동창 모임에 참 나가는 게 즐거워요. 왜 즐거우냐면은 참 재미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목 얘기. 뭐 보통 그 동창 신부들이 이번에 이동을 싹 해갖고 이번에는 이야기 주제가 여러 가지였는데 새로 발령받은 본당에
니네 본당은 교목을 누가 제일 많이 내냐? 그랬더니 뭐 누가 110만 원 내는 한 달에 110만 원 내는 사람. 우리는 200만 그거 갖고 또 싸워요. 우리는 200만 원 낸다. 니네는 110만 원 내느냐? 근데 한 신부가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한 8천 명 있는 본당에서 1,500명 있는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미사를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모아갖고 어린이 미사 하기가 참 뻘쭘해갖고 애들하고 대화식으로 이제 이 강론을 한대요. 근데 그날 주제는 열두 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였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3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럼 이제 애들이 저요, 저요 하면 이제 나오라 그래갖고 답을 맞히면 상을 줬대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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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라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얘는 이스가리온 유다요. 정확하게 답을 맞춘 거죠. 근데 신부님이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이스가리온 유다 말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근데 얘는 이스가리온 유다까지만 안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명만 대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배반한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막 눈을 까무락거리고 막 머리를 돌리는 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신부님께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 당신 그 사람 같이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가 막 눈을 까무락거리더니 우병우인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미사가 완전히 정반대의 답이 나왔고 너무너무 성당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신부님 너무너무 당황해갖고 아니 당신 그 사람이랑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느냐고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 이때 얘가 또 눈을 막 까무락거리더니 그럼 김기춘인가 그러더래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게 그 어린이 미사를 참석한 아빠가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재밌다고 오늘 재미난 어린이 미사 강론을 봤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하고 평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너무 웃었지만은 조금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물려줄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책임지지 않고 모른다 그러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러고 온 그 청문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참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그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 가지고 임시 정부를 꾸며도 될 정도로. 핵심 요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들어가 있지, 비서실장 들어가 있지, 장관 들어가 있지, 수석 들어가 있지, 차관 들어가 있지.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 학계에서 총장 들어가 있지, 학장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꾸며도 될 정도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던 사람들인데 모른다고. 나는 기억 안 난다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나라, 생명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는 아이들한테 죽음의 문화를 물려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4년 연속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참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도 세계 자살률 1위, 3, 40대도 세계 자살률 1위, 뭐 7, 8, 90대는 미국보다 8배 많이 죽어요. 미국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물려주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구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대구 사람들은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아니 대통령 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슬픈 일인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열심히 대통령 선거 운동했는데 떨어졌으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돼.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중간에 최선을 다한 건 소중한 게 아니야.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죽어야 돼. 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 안철수 따라다니는 열렬 팬이 조작을 해갖고 그 드러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박지원 대표가 참 그 나라를 이끌고 이제까지 나라를 이끌고 가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취직 조작 사건에 전화기 조작 사건에 내가 개입했다면은 나는 내 목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뭘 내놓을 거야? 아, 왜 목을 내놔? 그냥 책임지면 되지. 꼭 목을 내,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꼭 목을 내놔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전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그 왜 신경전을 안 부리느냐 하면 내가 30대 때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딱 멈추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강의 때뿐만 아니라 미사 때 거룩한데 핸드폰 울리면 내려놓고 이 거룩한 기도 시간에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혼 많이 냈어요. 근데 정말로 30대 때 고향 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딱 울리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무식하게 미사 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놓고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근데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고. 아니 남편이 입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해야지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청각장애는 언어장애가 같이 당연히 오죠. 근데 보통 이 휴대폰이 동영상을 보면은 바뀌어요. 진동이 꺼져. 그래갖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동영상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켜졌는지 모르는 거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신부님 분심 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지금 핸드폰 울리는 할머니들 자기 핸드폰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승질 부려봐야 나만 그냥 머리 뜨거운 거예요. 우리 부관장 신부도 신부님 저도 강의 때 핸드폰 울려면은 화 안 낸대. 왜 화 안 내냐 그러니까 아버지랑 미사 참여를 하는데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신부님이 고향 성찰을 했는데 아버지 핸드폰에서 뱀이다 이게 나오더래. 아니 내 아버지 핸드폰에서도 뱀이다 이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혹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정치인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자식들한테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그래갖고 애가 시험을 못 본다고 떨어졌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enjoy your life를 못하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애가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 떨어지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상심이 많겠어. 어차피 애 들여보내려면 등록금 필요하니까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거 마음도 좀 울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등록금 준비해놓은 돈 이 돈 갖고 유럽여행 갔다 와. 그러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많은 거예요.
꼭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출세해야 될까? 우리나라 출세한 대통령 끝을 가만히 보면은 출세한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초대 대통령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 그런데 쫓겨나서 하와이 가서 죽었어요. 고국의 품에서 죽지 못했어요. 망명 생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그것도 가장 신이 많은 중앙정보부 부장한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끝나자마자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기가 막히게 힘들대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감옥에 안 되니까 아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현철이하고 홍업이 둘 다 거의 3년 갔다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고 이후야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아들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갔다 오라고. 여러분들, 이상득 국회의장이 몇 살에 감옥을 갔냐면 77살에 감옥을 갔어요. 그 고령의 나이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출세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가볼 거 아니야. 돈을 갖다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 거 아니야.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지금 자유롭고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들은 판검사 되려면은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 학원 저 학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사법고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법연수원에 1,000명 뽑아요. 보통 1년에 1,000명 뽑으면 그중에 판검사는 200명밖에 안 돼요. 조금 할 때는 150명, 나머지 700명, 800명은 다 변호사예요. 또 지금 변호사들도 반 이상이 월급 300만 원 이상도 못 번대요. 지금 죽어라고 돈 벌고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정말로 판검사 딱 임용되면은 창창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느냐?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맨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 끝나고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냐? 저놈이 과연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저놈이 사기를 쳤을까? 안 쳤을까? 매일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검사, 젊은 검사 하나가 양심 고백했잖아요. 부장검사가 누구 아들 무혐의 처리하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정치선을 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애들인데 눈치 보고 살면서 매일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그 내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연히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좀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출세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근데 또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 아들이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메리앤 촛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부의 코네티컷에 있는 이 학교는 누가 나온 학교냐면 케네디가 나온 학교예요. 케네디가 나온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미국의 최고의 귀족 아이들 또 중동의 귀족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대요. 학교가 140년 됐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학교를 보니까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궁이야, 궁. 너무 기가 막히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에 장학생으로 갔고 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그 학생회장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니까 학생회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조금만 은행에 취직을 해갖고 좀 자금 유치하면은 얘는 돈방석에 앉는 애야. 그리고 그 누나가 너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너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다 그랬는데 얘가 딱 한국에 와서 우리 평창에 와서 아버지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직원이지 그 아버지니까. 아버지 신부님 저 연극하고 싶어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그 분야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애가 저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판사들 눈치 보고 검사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선 탔는데 여기 우병우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저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시키자. 아버지도 이제 좀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시키자고 그래서 했어요. 얘가 NYU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을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2년 졸업을 하고 나서 연주회를 하는데 뭐 NYU 대학 졸업 연주회 그 중에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얘는 정말로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나보다 키가 조금 커요.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얘가 뭐 오디션에 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시카고 지난 작년 아마 11월 달부터 이번 한 4월 달까지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여기서 6개월 연속 1800석 전석 매진. 근데 얘는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더블 캐스팅에 됐어요. 조연이 아프면은 대타로 나오는 걸로. 그런데 그거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경험도 없는 애가 거기에 된다라는 게 6개월 하고 이제 지난 5월 언제 끝났어요? 6개월에 얘가 받는 게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조연의 대탄데. 대탄데도 10만 달러. 아파트 다 구해주고 이사 오면 이사 비용 다 대주고 10만 달러.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끝났으니까 얘 또 새로운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가서 오디션을 받느냐 하면 브로드웨이에 가서 누가 하는 거냐면 줄리 테이머라고 라이언 킹 제작자가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새로 올려요. 거기에 주연으로 뽑혔어요. 주연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국인 최초로 10월 27일 날 아마 첫 공연을 한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는 시카고에서 이 해밀턴 마지막 연극 때 이쪽 제작자가 얘가 줄리 테이머한테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주연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조지 해밀턴 마지막 공연에 시카고에서 한 마지막 공연에 3시 공연, 7시 공연을 얘를 주연을 줬어. 주연을. 그래서 얘가 주연을 했어요. 그리고 커튼콜을 나한테 보내는데 정말로 기립박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그 하이파이를 동료들하고 하는데 키가 조그마하니까 다 점프해서 하이파이를 하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런다는 건 얘가 너무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에너지가 많아. 얘를 월가에 데려다 놨으면은 얘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걔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얘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제 그 오디션이 되고 난 다음에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얘 오면은 2,000달러, 3,000달러 막 줬어요. 내가 또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본이 있거든. 막 줬어요. 또 뉴욕에 가면은 나오라 그래갖고 밥 사주면서 또 1,000달러 강사료 받은 거 뭐 한국까지 갖고 가요. 그냥 다 줬어. 근데 얘가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 때 신부님이 배려해주고 유머로 안아주고. 예.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보살펴 주셔서 신부님이 우리 집안을 보듬어 안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었지만은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근데 한국말로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썼어요. 만약에 신부님 없었으면 우리 집은 엎어졌을 거라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엎어졌을 거라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미션은, 예, 내가 내일 저 휴대폰에 관련된 강의도 할 거예요. 예,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관련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 용돈 주는 미션. 걔네들, 얘는 미국인데도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생태 마을에 시부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그건 영어로 썼더라고. I remember that.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내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저한테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이구나. 만약에 저는 걔가 성공하지 않았다더라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 끝나고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서 라면을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신학교. 우리 어머니, 뭐 옛날엔 다 그랬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몰라고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먹을 자격 없다고 버리고 그랬어요. 신학교 내내 저를 불만족한 눈으로 바라보셨죠.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요즘 이제 평화방송 나올 때는 내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아침마당에 다섯 번을 나오는 걸 보고 아침마당에 다섯 번을 나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했을까?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제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 그리고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내일 시험인데도 뜨긋해. 근심 걱정이 없어. 얘는 아무 뭐 위기도 못 느끼는데 엄마가 느긋한 애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그리고 애가 막 밥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또 한마디 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니 얘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밥 먹는 것까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괴물이 되는 거, 괴물. 원래 성격 좋은 애들을 계속 엄마가 넌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정말로 여섯 명이 조카가 있는데 다 돌머리예요 애들이. 우리 조카 여섯 명 중에 내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여섯 명 다 저지방 대학에 나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저지방 대학 나왔어요. 서울 안에 들어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불행하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돈을 못 버냐?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시집을 못 갔느냐?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요.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초등학교도 행복했어. 왜냐면 엄마 아빠랑 여름에 맨날 놀러 다녔어. 학원이라는 걸 안 다녔어. 계속 행복해. 중고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안 받았어. 계속 행복해. 대학교 때도 저지방 대학 다녔고 스펙 쌀 일이 없어서 계속 행복해. 대학 다녔어. 계속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행복해. 너무너무 신기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불행하게 지낸 애들은요 커서도 불행해요. 뭐 판검사 잘난 애들 중에 정신 나간 애들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서 성행위하고 자기 혼자 자의행위하고 옷 벗고 뭐 별 애들이 다 있어요. 누가 판검사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삐뚤어 잘한 애들이죠. 공부는 잘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공부는 잘했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 있어요. 굉장히 오고 싶어 하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공부하기 싫은 애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다 나한테 데리고 와요.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그 애들은 어떤 상태 애들이냐면은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알코올릭, 약물 중독에 걸린 애들이에요. 다 망가진 거지. 누가 망가뜨렸냐? 엄마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신부님 다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받아주죠. 근데 한 달 이상을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계속 걔네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라면 커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 아들이 첫째 조카인데 얘도 지방대학 나왔어요. 근데 얘는 결혼도 너무너무 잘했고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연봉 1억이 넘어요. 돈을 1억 이상 벌어요. 애가 행복하니까 뭘 해도 잘 돼. 행복한 애들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형, 큰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 우리 조카들은 특징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아, 내가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냥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다섯째 애도 대학을 2월 달에 졸업하는데 그 제일 큰 형, 연봉 1억이 넘는 형이 야, 내가 이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여기저기 괜히 원서 넣어갖고 100번, 200번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제가 5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 머리 나쁘다. 직장 생활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가게 사업이다. 그러려면 애들 자본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힘들 거 아니냐. 걔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4형제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모았어요. 1년이면 5천만 원. 5년 모았으니까 2억 5천. 그러니까 애들이 가게 한다고 그러면 다 대주는 거예요. 니네들 은행 가지 말아라. 우리 사랑의 황씨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그 통장 이름이 거기서 다 대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다섯째 애도 다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딱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7,800이래. 오케이. 대줄게. 돈이 있으니까 딱 대줬어요. 근데 첫 달에 걔가 벌은 돈이 650만 원이래. 근데 내가 7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에 얼마를 벌었냐? 1,250만 원을 벌었대. 1,250만 원. 그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놀았어. 걔가 유일하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맞은 거는 미사 빠진 거.
우리는 미사 빠지면 용서를 안 해요. 할머니가 2단 옆차기를 날려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할머니 태권도 했어? 막 그래요. 미사 빠진 거. 그거 얘는 공부 못하는 건 절대 뭐라고 안 그래. 얘는 어렸을 때부터 쭉 행복하게 지내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행복하게 지내고 돈도 행복하게 버는 거야. 그래 삼촌 나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왜? 아,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제대로 그 대학에 나와갖고 뭐 한 명인가 두 명 취직했대. 40명이 한 과인데 근데 나는 벌써 사장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어. 그럼 어렸을 때 공부 쭉 죽어라 해갖고 SK 삼성 들어가 봐야 연봉 5천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연봉 1억이 거의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야? 난 얘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기에는 심성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는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내 강의를 쭉 듣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애가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불행한 애가 하면은 언젠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에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 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 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럼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어? 마리아, 내가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해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23년 전에 평택 비전동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31년 전 얘기예요. 21년 전 얘기예요. 근데 31살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신자가 3,500명이야. 내가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3,500명 세례명을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성처형 해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요셉 그리스도의 몸, 데레사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면서 그 모든 사람 성체를 다 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미사를 못 빠졌어. 한 주간 빠지면 다음 주에 대례사 왜 지난주에 성당 안 나왔어? 그냥 직접 대례사 왜 성당 안 나왔어? 다 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저한테 진살이라고 신자 200명밖에 안 되는 벌써 이름도 진살이잖아. 진살이. 네. 평택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나도 신설 성당의 본당 신부인데 초대 본당 신부인데 뭐 성당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다시 해야 되고 뭐 건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십자가도 뭐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교님 명이니까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죠. 근데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도 성당터가 850평이에요. 근데 내가 그 200명을 분가하기 위해서 본 성당터는 몇 평이냐면 3,200평이야.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면 초등학교가 2,000평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니던 그 초등학교 있죠? 그게 2,000평이야.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커. 그럼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성당이 어디, 돈이 어디 있어요? 성당에서 모아 모아보니까 2억이야. 그때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땅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드렸죠. 신부님, 저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 돈 좀 꿔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2억이 아파트 세 채 값이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일 와 내가 꿔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참 좋아요. 내가 생각해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두 장을 딱 끊어놓으셨어요. 집 세채값을 안주머니에 넣고 운전하고 1시간 반을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도 두리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놈 없나. 차 안에서 아마 그런 기분 든. 난 지금 그때 그 가슴 뛰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무섭고 내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땅 계약을 했어요. 땅 계약을 해놓고 회장님들한테 발표를 했죠. 땅을 샀다. 회장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200명 분가하는데 우리는 850평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땅이 왜 필요하냐. 젊은 신부가 간도 크지.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느냐. 상의 안 한 이유가 있어. 상의하면 땅값 뛸까 봐. 비밀리에 한 거죠. 어. 그리고 거기 성당 더 못 짓는다는 거야. 어휴, 33살에 한참 삼삼한 나이인데 33살에 막 내가 뭐 큰일을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지겠다. 몇 개월 잠을 못 잤어. 정말로 그 성당터에 수백 번도 더 갔다 와봤어요. 가보면 허허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시 한번 가보면 또 허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온 거예요.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 10억이 들어간다는데. 근데 내가 너 7억 해줄게. 네가 3억만 모아. 그 IMF 때 내가 7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떠났는데 이제 20년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신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여기도 뭐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는 다 한 명이 타고 한국은 네다섯 명이 타고 오잖아요. 주차장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이 넓으니 땅이 넓으니까 뒤에 뭐 배추 심어갖고 김장 해먹고 또 그냥 이제 나무가 우거져갖고 여름에는 바깥에다 커피숍 쉬어놓고 럭셔리 커피도 먹고 아파트 사람들이 성당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이 저녁에 애들 유모차 끌고 와서 즐긴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쪽 교우들의 그 만족도는 아마 여기 정화상 바오로 성당 만족도하고 거의 비슷할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해서 땅 사고 분가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미 나갔고 정말 어떤 분은 막 4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10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거 자식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또 고생한 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만해. 한 번만 하면 100번째야. 이거 얘기해도 몰라. 얘기 안 해도 모르고. 고생한 걸 누구만 하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그런 고생한 거 나만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남편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데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지금 무슨 삼성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땅값이 아파트가 다 들어와. 정말 그때 22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쓴 거야. 그랬더니 4억 주고 산 땅이 100억 정도 가치가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100억으로 늘려준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남한테 원망 거의 안 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내 돈 가지고 가서 사 먹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차연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내가 나한테 사줘. 뭐 총회장이 사주려나 부회장이 사주려나 성무회장이 사주려나 기다리다가는 갈비 한번 못 얻어 먹어요. 갈비 한번. 예. 그 다음에 가끔 영덕대게 여기 랍스타 먹고 싶잖아요. 전 그냥 가요. 가서 사 먹어요. 영덕대게는 좀 비싸요. 20만원, 30만원. 그래도 내가 100억을 벌려준 사람인데 날 위해서 20, 30만원을 못 써? 먹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25주년 행사하는데 그 진살이라는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2,000명 중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임자 신부가 5대째라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신부 떠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많아. 내가 신부 된 지 이렇게 젊어 보여도 25년이나 됐는데 25년이면 세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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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그럼 그 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해먹으면 되지 자기한테. 작년 12월 6일 날 저는 이선희 콘서트를 갔어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 이선희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곡들이 다 좋아. 근데 요즘 나온 곡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라도 우리 사랑하자는 얘기야. 이거 우리 신부들을 위한 노래야.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뭐 어떨 때는 그 강의 끝나고 들어올 때 두 시간 내내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느냐. 근데 공연을 가고 싶은 거, 공연을. 근데 뭐 이 12월 6일 이제 하루 딱 비길래 주일날 서울 공연 벌써 끝났더라고. 대전 투어가 있더라고. 대전 공연 강당인데 큰 체육관인데 좀 늦게 예약을 해서 그래도 VIP 자리를 예약하는데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데 누구 돈으로 끊었느냐면 내 돈으로 끊었어요. 왜? 누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 돈으로 끊었어.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끊고 내가 가서 듣는데 첫 곡이 인연인 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이게 설레고 흥분되는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 혹시 여기 오면은 꼭 공연 가세요. 에? 공연을 왜 가야 되냐면은 왜 가야 되느냐면은 이제 조용필도 노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공연 가보면은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말고 이제까지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애쓴 멋있게 사는 나한테 한턱 쏘는
한 턱 쏴서 먹는 냉면, 이렇게 눈물찍 콧물찍 흘리지 말고, 아,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난 정말로 이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난 훌륭해. 나는 오늘 냉면 먹을 시카고 피자 먹을 자격 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카고 피자. 아마 할머니들도 입맛에 그렇게 그 토마토 올려놓은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드세요. 그래, 애들이 엄마, 너 네가 알아서 먹어.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자식들 손자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미국 올 때 환경이랑 지금 자식 손자들 환경이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하러 걔네들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이나 보살피세요. 근데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내가 그 청국장 이 가루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첫 해 500만원, 둘째 5천만원, 올해는 30억, 300만 달러, 3밀리언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내가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우리가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어치야.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국 가, 이제는 이제 청국장이 이제 미국에 내가 이제 작년에 FDA 승인받아서 수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벌써 한 30만 달러 팔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남미 강에 가서 아사도인지 뭔지 하여튼 고기를 엄청 먹이더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면 속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한국에 가서 너무 안 좋았는데 청국장 가루 밥 숟갈 두 숟갈 크게 뜨셔야 돼요. 조그맣게 뜨면 안 돼. 티스푼으로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 숟갈 크게, 그래봐야 그 한 봉지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밥 숟갈 크게 떠갖고 여기 물에 타서 내가 먹고 다음날 화장실에 갔는데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굵은 똥이 60cm가 나오네. 굵은 똥이.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미국 LA에 확 붐이 일어나는 건 어떤 분이 당이 있는데 당이 잡혔대. 그래갖고 뭐 2분 저분 다 사준대.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요, 어떤 저 가끔 직원들이 너무 아프면 나도 전화를 받거든요. 생태마을에서 한 분이야. 세례명을 꼭 물어봐요. 저 천주교신자 아닙니다. 천주교신자 아닌데 어떻게 주문했냐. 그러니까 너무 또 마침 수원에 우리 정자 꽃매라고 우리 집 동네야. 제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쓰레기 버리러 온 자매한테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청국장 가루 먹으라고. 생태마을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끈 저끈 잡아본다고 그 청국장 가루를 사다 먹기 시작했대요. 온 집안의 약을 다 갖다 버렸대.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난 우리 교우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고 있어.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성서 강의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대학병원 약학장이야. 교수죠 당연히. 약사고. 근데 나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신장의 하나를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52%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약사니까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화장실에 가면 콜라 색깔이 나옵니다. 신장은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점점 55살, 6살쯤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엔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약으로는 안 되니까 건강식품을 찾아봤대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이 K2라는 성분이 있대. 그게 신장이 좋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FDA 승인받은 거 보내라고. 그 완전 영어로 된 건데 딱 받아보더니 단백질 변형도 너무 잘 돼 있고 철분 함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철분이 이 50대 60대 된 주부한테 최고 필요한 게 철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분 함량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세 달을 먹었는데 52% 기능밖에 못하던 게 64%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 리포트 드릴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 청국장 갖고 왔어요. 바깥에 나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때가 기회라고 지금 500개를 보냈는데 다 팔렸대 벌써. 사고 싶어도 못 산대. 아까 시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문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로 오는 방법이 있고 배로 왔다가 기차로 오는 방법이 있고 뭐 아마 여기 스태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건 지겨운 거야. 성당 나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근데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한 할머니, 웃어도 전차는 엄마가 성당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성당 나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당 좀 나가.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성당 좀 나가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그건 선교가 아니야. 더 성당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선교하고 싶다면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눈이니 냉면 먹지 않고 이 미국에 와서 훌륭하게 산 나한테 내가 쏠 거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대통령, 니네들 대통령 안 되는 거 안 만드는 거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만들면 너희도 총 맞아 죽거나 뛰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할 텐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느님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다가 지칠 때 아, 엄마가 하느님 믿어서 늘 행복하다고 그랬지. 엄마 항상 충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당 좀 나가. 그럼 안 나가요. 예. 그리고 제가 죽음교환기, 삶교환기, 자신교환기라는 CD를 세 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교환기는 무슨 얘기냐면 Who am I? 나는 누구냐. 삶교환기는 나는 누구냐면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살다가 죽음교환기는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내일 오늘 얘기할 수 있으면 오늘 조금 얘기하고 내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저 CD를 사서 애들 차에 넣어주세요. 요즘 미국은 운전 많이 하잖아요. 너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내 강의는 들을만 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내 강의에는 영어가 한마디도 없거든. 더 중요한 건 한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오리지널로 한국말로만 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내 팬들이 와요. 근데 제일 놀라운 케이스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신부님, 우리 애가 신부님 팬입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왜 팬인데요? 얘가 신부님 강의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루에 하나씩 꼭 듣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너 내 강의 다 이해하느냐고.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말. 그런데 한 번은 7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 엄마가. 신부님 얘가 팬이라 신부님 너무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얘가 신부님 강의를 안 들으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죠. 내가 내 강의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해한대. 그러니까 7살짜리도 이해하니까 한국말 잘 모르는 여러분들 자식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들으면은 내가 CD 팔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은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왔다 가신 분들도 뭐 저한테 뭐 빈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은 올해는 예약이 끝났어요. 올해는. 근데 올해 또 굳이 예약이 끝났다는데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일요일날 전심의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요. 그리고 월요일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한 30분 내지 50분 정도 와서 특히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무시느냐 하면은 해외 교포들이 꼭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용을 해서 오시면은 됩니다. 되게 오셔서 제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있다 가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태마을이 누가 90%를 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90% 하세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갖고 그것만 보고 계셔도 다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9%는 음식.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1%는 제 강의. 그러니까 저가 없어도 그렇게 전화해갖고 자리 없, 분명히 우리 직원들은 다 자리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오고 싶으면은 올해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일이면은 내년 예약이 다 끝나요. 10일이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불만이 너무 많아. 1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2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이래갖고 이제는 미리 다 받아놓고 추첨을 하려고. 됐다고. 날짜에 됐다고 다 받아놓고 추첨을 하려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거든 우리 생태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피정, 목요일이 당일 피정, 금, 토, 일이 2박 3일 피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오는 분들의 그 행복을 가져가는 크기가, 보따리가 다 달라.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주부가 밥 6끼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뭐 식사 끝나고 나면은 커피 딱 뽑아갖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데크에 앉아갖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막 이브닝 드레스 입고 산책도 쫙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6번을 안 하잖아요. 주부가 설거지 6번 안 하고 밥 6번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강의 듣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어 먹고 잠 이틀 밤 자고 별 보고 밤에 모닥불 펴서 감자 고 먹는데 들어가는 피정비는 얼마냐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80달러. 이 청장 가루가 50달러잖아요. 근데 6끼 밥 먹고 이틀 밤 자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면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여기 계신 분들 30살서부터 60살까지 시집 와 갖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웠다면 여러분들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럼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기르는 여기 우리 60대 된 아줌마들은 남편하고 자식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 9억 원어치 일을 하신 거예요. 9억 원어치.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2박 3일 그 경치 좋대는 평창에 가서 쉬어보려고 그러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돈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 피정 보내주는 자식 하나 없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 그리고 끝까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분은 영원히 생태마을은 못 오고 그 기쁨, 그 충만한 그 만족감을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9억 원어치 일 있으면 내가 8만 원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아? 한 사람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단돈 천 원도 써봤던 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벌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들하고 유럽 여행 가보면은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우리 할머니들이랑 여행 다니면 정말 재밌어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들은 벌써 달라요.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요. 선글라스
스카프 목에 두르고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 여기다 돈가방 탁 차고 너무너무 멋있게 와요. 가방, 여행용 가방 뽐나는 거 갖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탁 내리면은요, 그 여행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대 갖고 나와요. 그리고 파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 어제 시카고가 건축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암스테르담, 파리, 뭐 우나 다 다니는데 그 유럽의 규모보다 여기가 100배 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배 커. 근데 뭐 어저께 뭐 나하고 이렇게 한 본당심이냐고 몇 자매님이 나갔는데 3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내가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들이 사는 거야. 여기 살아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그리고 거기 그 조그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배 있잖아요. 그 저갖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봐도 그 파티에 그거에 보면 참 멋있게 지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파리도 참 멋있어요. 직접 조명이 없어. 다 간접으로 비치는 거예요. 다 간접으로. 그래서 은은하네요. 가다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이애나가 들이받아서 죽은 데라고. 그 뭐 역사가 막 그냥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아침은 일어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는 모나리자, 그 옆으로 싹 웃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느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을 들르고 전신 먹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라고. 저녁엔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상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할 거라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내가 드디어 그 유명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에티켓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다 갖다 줄 텐데 1달러를 팁으로 줘라.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침대에 또 1달러를 내려놓고 오셔라. 그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튀어나온 거야. 400만 원 주고 여행을 왔는데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정말 포터들이 막 가방을 가지러 와요. 그럼 할머니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이때부터 이제 가방을 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니까 두 명만 들어가면은 다 차는 거야. 30명이 가는데. 그러면 기다리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두 명 또 천천히 올라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또 1달러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냥 안 놓고 나와. 예, 그리고 또 로마에 또 도착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터들이 오면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10일 동안 뭐만 하냐면 가방하고 씨름만 하는 거, 가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여행에 나한테 한마디 해요. 신부님, 외국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아니, 10일이면은 20달러야. 20달러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갈비 한번 안 먹으러 가면 돼. 근데 그 평생 한번 나간 여행인데 방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1달러 주고 땡큐 하면 나도 좀 럭셔리한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행 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20달러를 아끼려고 그참 가방 그냥 여행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야. 가방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간거 생각난 거야. 예. 내가 이번에 잠비아 갔다가 케이프타운 가는데 잠깐 희망봉 가고 싶다 그래서 들렀는데 정말 좋은 호텔에 갔는데 가이드가 그래도 다 할 거라고 딱 갖고 왔어. 방에 딱 방번호 붙여갖고 딱 갖고 와요. 그럼 나는 1달러 안 줘요. 2달러 내지 5달러 줘요. 그 딱 한마디 해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되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럼 오해하잖아.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리고 저는 나올 때도 호텔에다가 달러를 올려놓을 때 그냥 안 나와요. 어떨 때 5달러 낼 때 꼭 써놔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래 봐야 20, 30달러밖에 안 써요. 그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여행인데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아, 이 한 번 나오는 여행에 그런 호사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라면을 저기 뭐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똑같은 냉면 10달러를 먹으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준 인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먹는 거랑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너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먹는 냉면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지 말고 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훌륭히 자식 키웠고 성공한 내가 나한테 쏘는 걸로 드세요.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는 잠비아에 이제 선교를 떠난 지가 5년 돼요. 5년 되는데 뭐 의사 선생님들 하고 뭐 농장도 뭐 내일 이제 그 동영상 다 보여 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설레는 일인지 내일 보여 드릴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제 다녀보면요. 잠비아는 너무 없어서 미국은 너무 많아서 막 흘러 넘쳐 미국은 내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는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밖에. 근데 3년 전에 제가 정글에를 들어갔어요. 정글이라는 건 부시 뭐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글에를 들어가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버스를 밤 11시 반에 도착해요. 깜깜한 밤에 도착을 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글에 22시간 들어간다는 건 정글에서 아프면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나는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정글에다가 병원을 줘놨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글에다 병원을 줘놓은 거야. 거기 입원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병원 옆에 간호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대학을 짓는데 수녀님들이 기초만 쳐놓고 돈이 없어갖고 폐허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야, 이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대한민국에서 항상 사람들이 그래. 신부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호강하는 분이 신부님이라고. 실질적으로 더 호강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데 이 간호대학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오늘 뭐 사는 사신책, 삼교안기, 뭐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사는 맛, 사는 멋 책이 한번 나오면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래갖고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2억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보통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돈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뭐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강사료도 많이 받고 강사료보다는 인세가 훨씬 많죠. 인세 훨씬 많은데 내가 수녀님한테 그랬어. 수녀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모금하러 다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인세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만 달러, 5천 달러 계속 보냈어. 이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잠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네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따라왔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또 간호대학이 젖었다니까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22시간을 타고 밤 11시에 도착해.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호대학 어마어마한 건물이 젖은 것 같아, 대학이.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지금이야. 뭐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초대하는 사람도 많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은데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님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신부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사주느냐 이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벌써 간호대학 조졌죠. 그 다음에 또 그 정글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정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학교에 모이는 거야. 그런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친척집에 와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방이 딱 하나예요. 방이 하나. 근데 몇 명이 잠을 자느냐? 10명, 11명이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작은 아버지 삼촌이 건드려갖고 60명 중에 13명 임신을 한 거야.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 방문을 가보니까 이해가 돼. 밤에 전기가 없어요. 열쇠미 안 그래도 깜깜한 사람들인데 깜깜한 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게 come and see. 와서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고 잠을 자. 누군지를 알고 더듬더듬 거리다가 자면은 이 조카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고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면은 그 집에서 다 키워. 우리처럼 이런 개념. 그리고 거긴 이모가 없어. 다 엄마야. 이모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 엄마야. 근데 수녀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얘네들 기숙사에 있으면 한참 공부하려고 여기를 깨우칠 애들인데 기숙사 줘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숙사, 간호대학 줘주고 기숙사 줘주고 정글에 초등학교 줘주고 중고등학교 줘주고 이번에는 에이즈 어린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줬어요. 라파엘의 집이라고. 근데 막 나는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신이 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제 신학교 줘줘요. 신학교 잠비아에는 신학생 350명이 있대요. 350명이 있는데 신학교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1, 2학년은 철학과 그 일반 루사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3, 4학년은 또 뭐 어디 수도원 다니고 5, 6, 7학년만 어디 뭐 한 3시간 떨어진 데 있다는 거. 그러면 신학교 교육이 안 되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안 되고 우리 신부님하고 나하고도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동문이거든. 그럼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달 주교님이라고 잠비아의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그런데 나한테 주교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신학교 좀 줘달라는 거예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안 드리는데 그거 확 들어오더라고. This is my life. This project is this is my life.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주교님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교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미국 우리 천주교 교우들 LA 쪽 교우들이 13명이 작년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저라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미션이 끝나서 그래요. 무슨 미션이 끝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애들 공부시키고 돈 벌고 다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지금 60, 70대 은퇴했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나 돈도 벌고 이 좋은 미국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떤 놈이든. 안 알아주면 저놈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냥 서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야. 새로운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신학교 줘주고 모잠비크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거의 다 가톨릭이거든요. 미국에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고 다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그 미국 공동체 LA 공동체 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13명 모였는데 올해 100명 모였더라고요. 신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썼어. 벌써 다 썼어요. 지금 돈이 없어. 지난번에 돈 다 떨어져갖고 국장한테 야 50만 원만 좀 꽂아라. 100만 원만 좀 꽂아라. 한 주일 그랬어. 한 주일. 어쨌거나 그렇게 다 하다가 내가 70살에 안 죽었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집에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나중에 쓰려고.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안 사 먹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 시카고 야경 구경 안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끝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불금이라서 불금. 불타는 금요일을 어저께 우리가 보냈거든.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마지막 얼굴들이 진짜 많아. 나중에 언제 쓰려고?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야 돼. 지금 쓰려면 지금 써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느냐면은 우리 생태 마을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뭐 90대를 찾아오지 않아요. 대개 60대신 분들, 50 후반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저 3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워놔서 나 이제 호강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좀 먹으면 속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데 몸에 다 퍼졌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신부님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그 조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보여행도 하고 싶고 뭐 신부님하고 잠비아도 가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얻은 마지막 선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강론이 그전에는 구구절절이 안 들어오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제는 저한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뜨겁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신부님 그런데 신부님 말대로 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안 죽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때 안 죽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87세에 돌아가셨어요. 87세. 근데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시다가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달. 가장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3달 고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가장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이별할 시간 주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 주고 또 3달 지나고 나면 자식이 지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애틋할 때 그렇게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 주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더 좋은 분들은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고 주무시다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부모를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맺히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한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몇 년 그 후유증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별할 수 있는 3개월은 좀 주고 세상을 떠난 부모가 제일 좋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난 아버지하고 살면서 쌍시옷, 난 어른이 막 욕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식 넷을 키우면서.
그리고 평생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즘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우냐면은 돈이 있다 없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월급 봉투 어머니한테 넘겨주면은 집에 뭐가 되든 말든 라면을 먹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신성같이 사신 분이에요. 신성같이. 근데 그 아버지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을 때 내 형들한테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평생 우리만을 위해 산 우리 아버지다. 간병인 손에 우리 맡기지 말자. 누나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나는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난 하루만 하겠다. 그래서 7일. 7일을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근데 사무 때 우리 누나나 형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시민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간병인한테 맡겼다면 아버지를 구경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구경하고 갔을 텐데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한 번 더 이렇게 팔짱 껴안으면서 화장실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돈에 한 번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적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나? 내가 받은 강사료, 그것도 천주교에서 받은 강사료는 존나 많아야. 천주교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기업의 강의를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보더니 신부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아버지 이거 아들이 유명해갖고 아버지 내가 아침마당을 다섯 번을 나간 신부인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쓰시라고 다 드렸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700만 원도 드렸어요. 한 번에 뭐 3, 400만 원도 드리고 1년 동안 왠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인정이 한 80분 되는데 밥 다 사고 노인정 회비 다 내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자식이 23명인데 증손자까지 아버지한테 자주 인사를 가죠. 그러면은 뭐 5명도 가고 10명도 가고 어떨 땐 20명도 모이면 그 밥값을 아버지가 다 냈대. 아버지. 나는 이런 생각, 아,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평생 주머니에 넉넉한 적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누나가 항상 아버지 지갑에 100만 원 이상 있었다는 거야. 항상 100만 원 이상 갖고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손자들 오면은 용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헬레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 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 번 안 드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 파리, 로마, 뭐 이스라엘, 베이징, 만리장성 뭐 다 심지어 뭐 백두산, 금강산 다 모시고 다녔어요. 움직일 수 있으실 때는 다 모시고 다녔어요. 더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죠. 70대서 75이 넘었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 무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 지금 자세히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더 많이 보이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경상도 함양이세요. 지금 사시는 데는 경기도고 수원. 근데 아버지 고향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수원에서 함양까지 4시간 걸려요. 고향에 왜 가? 어머니는 고향에 맨날 간다.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가기 싫어하느냐면은 우리 큰 할아버지가 딸만 여섯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가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 할아버지는 스님인 절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지금 외삼촌도 미국의 보스턴의 유명한 스님이에요. 원광 스님이라고. 우리 집은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머리 확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오시고 그래요. 저 만나러. 예. 어쨌거나 1930년대만 하더라도 큰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둘째 집 큰아들이 양자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8살에 양자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죠. 큰아버지, 큰엄마도 양부모죠. 고향에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느냐면 묘자리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 묘 쓰면 자식들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안 가. 어머니는 왜 안 가냐고 그 좋은 데를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난 그 얘기 들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갔다가 묻는 건 우리지. 죽어서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 우리가 갔다 묻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아버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목구멍에 가시 걸리듯이. 그래갖고 작년 우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도 당신 발로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오후 1시에 쓰러져서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하셨다면 좀 고통, 통증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천주교 공동묘지 집에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공동묘지에 갔어요. 후배 신부가 거기 책임자로 있어서 오라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 묘자리에 딱 쓰니까 골프장 18홀이 촥 꼬이는 거 너무 좋더라고. 파란 잔디가 아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를 제가 정해놨죠.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옆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골프장이 쫙 보이는 게. 어머니가 나도 여기 묻히면 안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옆에 어머니 자리도 다 마련해놨다고. 아버님이 4월 10일 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제 숨은 있더라고요. 그날 마침 우리 동창신부 모임에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 연장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우린 내 자식 다? 너. 왜? 편안하게 가시게 놔두지. 대개 생명 유지장치 원하는 자식들이 누가 원하느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잘 안 하는 자식들. 그래갖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에 구멍 뚫는 거 그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뚫지 말아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래도 우린 내 때 안 한다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또 걸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갈비뼈 다 부러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면 마지막에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가시면 되지. 심폐소생술. 그리고 아버지 한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얘기했어요.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놔드리라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누구한테? 죽기 직전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마약이에요. 그래서 마약 정말 많이 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진짜 마지막에 마약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마약 많이 하고 가셨어요. 형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거 놔도 되는 거냐고. 근데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거를 강의한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놔드리라고 그래요. 안 아프고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처럼 아프고 왜 그러고 죽어야 돼? 좋은 마약이 있는데 모르핀 그거 맞으면 되죠. 그래서 다 놔드렸어요. 예. 그럼 우리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쓰러진 날이 성 월요일이거든요. 성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성 목요일이 걸려요. 그럼 장례 못하게 돼 있어요. 성 금요일, 성 토요일은 아예 미사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날인데 무슨 미사를 해. 그러니까 빨간 줄로 써 있어요. 장례 미사, 혼배 미사 절대 못함.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잖아요. 7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그때는 10시 41분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예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성수요일날 장례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 주교님 네 분이 네 분 다 오셨어요. 원래 주교님이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주교님들끼리 서로 외국 나가고 무슨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교대로 해갖고 교구청에 많이 있어요. 한 분 두 분 있거든요. 근데 성주간이니까 어딜 다녀. 예수님 돌아가시는 주간에 예수님 주교님들이 네 분 다 있었던 거야. 네 분 다 왔어. 장례도 신부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하에서 젊은 신부들은 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아버지 18월 보이는데 내가 모셨더니 우리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꼭 쳐요. 우리 삼형제가. 근데 그전엔 다 다른 데 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 그 H골프장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골프를 그 모임에서 하는데 8월인가 9월이 아버지 정면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아들이 제일 잘 치는지 드라이브를 좀 보시라고.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죽을 때도 기분 좋게 죽고 죽어서도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부모가 죽으면은요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빼셨어요. 호흡기를. 난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 좀 살려줘.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면은 못하잖아요. 떠날 때 멋있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80 넘으신 분도 혹시 암에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치료받지 말고. 80 넘어서 암에 걸린 분들이 항암하고 이게 배 자르고 장기 떼어내잖아요. 그분이 죽는 시간이랑 치료 전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랑 누가 더 오래 사느냐면 치료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럼 고통은 누가 더 많이 겪느냐? 수술하고 항암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 더 이면적인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특실에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도 많죠. 병원에 특실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 유명한 신부님 아버지 모셨는데 무슨 병원비를 받느냐고 거의 다 안 받았어요. 특실에 모셨는데도. 예. 얼마나 좋아.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한 끝까지 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도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장례 차에 이렇게 타면은 막 슬프고 막 그러는데 딱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죽은 고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날씨 흐린 날 이렇게 내 무덤에 장례까지 장지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하게 하느님 품에 갈 거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 이 흐린 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오늘 흐린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은 비디오를 세 개를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린 날 되면 이거 틀어라. 맑은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비 오는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멘트를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살아서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갈 세상인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How to live,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생각 잘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 초상을 딱 하루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10시 41분에 돌아가신 조문객이 너무너무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오늘 여기 거의 한 뭐 8,900분 정도 오셨더니 이거 두 배가 온 거야. 밥을 그 병원 생긴 일에 가장 많이 했대요. 밥을. 근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큰 거기 뭐야 그 장례식장을 했는데 그 두 개를 더해서 손님 너무 많이 와갖고. 왜냐하면 내 손님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 큰형님도 뭐 한 연 매출 한 100억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세요. 우리 둘째 형님도 꽤 큰 계열사 사장을 했고 지금은 무슨 동문 회장을 하고 있대.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내 손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이 오더라고. 꽃도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쌀 받는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우리 비군만 쌀을 보내. 참 착해. 우리 정지우는 비군만 쌀을 보내라. 쌀 갖고 왔더라고. 나머지는 다 꽃다발을 보내서. 꽃다발 그거 금방 버릴 건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어쨌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많이 들어왔어. 조의금이 억대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예.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싹 들고 왔어요. 진짜로 단 한 푼도 못 만지게 했어요. 싹 들고 왔어요. 내가 왜 그 조의금을 들고 평창으로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신부 때 항상 초상집에 꼭 갔거든요. 우리 교우들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 상주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상주가 어디 갔냐고. 저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이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참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불효예요. 불효. 그리고 그 부모는 인생 정말 잘못 산 거죠. 어차피 다 내가 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희 회장 쓰러진 지 3년 4개월 돼요. 그러면은요, 최고의 효자는 어떤 효자냐면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아름답게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사회사업하고 세금 내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때 재산이 12조 5,9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조야.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20조 때문에. 죽으면 바로 10조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 3년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돈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세금도 내고 떠나려면 떠나야지.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용 회장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요, 영혼은요 지금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쉬고 싶지 않은? 너무 80년 90년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어요? 막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벽에다 똥칠해 가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가 다 사고 갖고 씹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고도 살고 싶? 그건 아니에요. 떠날 때 되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홀가분하게. 근데 떠나지도 못하고 못 떠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이건희 회장이야. 참 안타깝죠. 어쨌든 내가 그 조의금을 가지고 평창에 왔어. 그래갖고 물론 뭐 장례비는 내가 좀 그 돈으로 다 했죠. 장례비는 다 하고 그 돈으로 제가 차상위 계층 한국에 가난한 사람은 다 고쳐줘요. 지금 싹 다 고쳐줘요.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그 위에 차상위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들, 이런 수술하면 살 수 있고. 또 몽고, 이번에 몽고, 이번에 몽고에 수술해 주는 거는 이건 정말로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 김태희 베르다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신부님 꼭 아이들을 위해서 수술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 얘기해서 아이를 찾으라고. 근데 몽고의 한 아이가 뇌가 뭐가 잘못돼갖고 눈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입도 컨트롤이 안 돼. 한 살 된 애가. 얘가 중국 북경을 그 부모가 계속 다닌 거, 아이 수술을 하려고. 몽고 사람인데. 근데 중국에서 그러더래요. 이 아이는 인도도 못 살리고 아무데도 못 살린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 몽고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온 거야. 근데 마침 그 빈센트 병원에 우리 애 살려달라고 느닷없이 그랬는데 내가 이 김태희 베르다가 돈 2천만 원 했으니까 찾아라. 걔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김태희 씨가 돈 준 돈으로 수술한다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얘가 나오는데 중환자실도 안 갔대. 눈 똑바로 되고 입 똑바로 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런 애들 12명을 수술해 주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조의금으로 내 2명 해줬어요. 그 라파엘의 집 2천만 원 또 아버지 돈으로 기증하고. 그래갖고 아버님이 남기고 간, 우리 자식이 남기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얘기했어. 할아버지 조의금이 이렇게 1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거 한 푼도 안 건드린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다. 니네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죠. 대신 우리 형제들한테는, 참 고마운 형제들한테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네. 타이프 다 쳐갖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체크 다 해라. 그래갖고 싹 해갖고 다 보내줬어요. 조의금. 아, 그거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싹 정리해서 다 보내줬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와서 하느님께로 떠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앞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뭔지도 모르고 죽고 뭔지도 모르고 떠나서는 안 돼요. 내일 내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죽는 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문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행복하게 떠나는 거죠. 내일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